이데일리 온의 서영원 전문가와 함께 장 마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문가님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전문가님, 오늘 시장이 일단은 너무나 어렵습니다. 또 환율이 너무나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좀 대비를 해야 될까요? 네, 맞습니다. 오늘 시장이 조금 아쉬운 점이 상당히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지난주 미국 시장도 조정을 받은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유럽 증시의 상승세가 굉장히 강했고요. 그리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고용지표가 상당히 좀 좋게 나타나주면서 미국의 FOMC 회의에서 자이언트 스텝 확률이 76%에서 56%로 좀 감소했다는 소식들도 좀 나타나줬습니다. 하지만 러시아의 가스관을 중단한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면서 하락 마감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은 장 초반에는 좀 하락폭이 뭐 크진 않았고 좀 상당히 좀 제한적이면서 나름대로 코스피 지수는 상승세를 좀 유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. 하지만 그런 점에서 매도세로 돌아섰고 그다음에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온 요인은 다른 것보다는 환율의 영향이 크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. 지금 달러 인덱스가 지금 현재 구간에서 실시간으로 볼 때 110 포인트를 넘어섰고 그로 인해서 원화 약세는 더욱더 강화되는 모습들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1370원을 단숨에 좀 넘어가다 보니 현재 시장의 탄력도는 상당히 좀 둔화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매수세를 유지하던 코스피 시장에서의 외국인 수급이 매도로 전환되는 모습이었고요. 선물 매수세도 좀 줄여나가는 모습이 나타나주면서 시장의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하지만 매도폭이 뭐 크지 않다라는 점에서는 좀 다행인 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이는 이번 주 목요일에 있을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에서 최근 외국인들의 선물 미결제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청산을 하기 위한 선물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음으로써 시장이 좀 조정은 좀 제한되는 모습들이 아닌가, 그다음 매도세도 좀 제한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하지만 전반적인 투심 자체가 워낙 좀 좋지 못하다 보니까 오늘도 좀 지수의 하락 개수, 종목 개수가 거의 2천여 개에 가까워질 정도의 수준으로 상당히 많이 밀려내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. 지금은 좀 매수 자체는 좀 공격적인 흐름들보다는 좀 실적이 좀 나오는 종목들을 홀딩을 하되 신규 매수는 좀 조심해야 되고 이번 주 목요일까지는 좀 변동성을 좀 열어놓고 좀 잡아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자 시장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 뭐 섣불리 뭐 매수 매도를 하기에도 좀 겁이 나는 시장입니다. 그렇다면은 좋은 종목들을 좀 미리 선별을 해놓고 다음 주에 한번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.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세요? 맞습니다. 지금 시장에서 공격적인 매수는 어려울지라도 결국엔 지수 제한은 또 반등은 나올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네. 반등 시기에 좀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. 시노팩스를 좀 보고 있습니다. 네. FPCB 모듈 관련된 사업과 그다음 멤브레인 필터 사업을 중심적으로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. 여기서 주목해봐야 될 부분들은 필터와 멤브레인 쪽을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정부 차원에서 수소 에 대한 투자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시노팩스가 최근 수소 연료 전지에 들어가는 멤브레인에 대한 이종을 좀 공개를 하면서 앞으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져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. 그리고 최근 태풍으로 인해서 여러 피해가 좀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와 관련돼서도 간혹 좀 움직이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. 수처리 관련된 종목 위주로서의 상승세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시노팩스 역시 뭐 2분기 흑자 전환을 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아져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거기에 대한 이슈가 좀 반영이 되다 보니까 최근 외국인이 5거래일째 연속으로 좀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특히 8월 30일 매수세가 상당히 강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추가 시세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거라 예상이 되니까요. 조정 시에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고 시장 반등 시 한번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말씀해 주신 시노팩스 저희도 오늘 시장에서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.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